안녕하세요. 25살의 학생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저 역시 사이버 강의로 대체 수업을 하다가 우연히 사무이님의 방송을 접하게 되어서 순식간에 다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가 과거에 겪었던 일에 대한 악몽 같은 기억이 떠올라서 이제 그만 그 일을 훌훌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사연 제보를 해봅니다. 때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어느 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거울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할아버지의 몇 안 되는 유품 중 하나이기도 했고 그냥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몰입을 해서 거울만 뚫어지게 봤던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그 소중한 물건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헛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에는 영양 부족 내지는 정신 상태가 해이해져서 그런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주방벽 한쪽 귀퉁이에 찍힌 얼룩처럼 스쳐 지나가는 미미한 존재로 시작했고 아주 가끔 잊을만하면 보이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본다거나 팔짱을 끼고 서서 빤히 쳐다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바로 그 자리를 피하거나 시선을 갈고 도망을 치면 쫓아오거나 그러지 않고 바로 사라지더군요. 애초에 눈앞에 나타나는 빈도수도 그리 많지가 않았고 모른 척 무시하는 식으로 나름 대처를 했더니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번 보고 나니 측은함마저 느껴지더군요. 그들도 원래는 산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영겁의 시간 동안 같은 곳에 얽매여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였죠. 하지만 아주 가끔이라도 그것들을 볼 때면 너무나도 끔찍했고 제가 이해할 수도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 그리 생각했기에 관심은 물론이고 조금의 반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괴로웠던 저는 겨우 일상생활로 돌아왔습니다. 근 2년 동안은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불과 두 달 전인 올해 5월에 저는 또다시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밀린 강의를 듣고 과제와 씨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난생 처음 듣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것은 괴상한 오케스트라와 어떤 여자의 비명소리였는데 기괴한 북소리와 동양 악기 소리 거기에 흐느껴 우는 것 같은 여자의 비명소리까지 합쳐지니 그걸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미치고 펄쩍 뛸 노릇이었습니다. 꿈에서 들리는 배경음악 정도가 아니라 귀 바로 옆에서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은 선명함과 생생함에 전 어쩔 수 없이 눈을 떴습니다. 거실에서 TV를 이렇게 크게 틀어놨나 그러고 고개를 돌려보니 분명히 닫아두었던 방문이 보란듯 활짝 열려져 있더군요. 심지어 방해받고 싶지가 않아서 방문을 잠궜었는데 말입니다. 조심히 밖을 내다보니 거실에 깔린 짙은 어둠이 제 방 앞까지 들어차 있었고 까만 어둠 사이로 창백한 발이 두둥실 떠 있었습니다. 발이 저의 존재를 확인한 순간 음악이 점점 더 고조되면서 비명소리 또한 커져갔고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소름에 온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귀가 막 터져나가려는 순간 전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것 같은 한기까지 느껴졌지만 여기서 눈을 뜨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그대로 굳어버렸죠. 그렇게 기절을 한 건지 잠이 든 건지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분명히 다시 닫아뒀던 방문이 보란듯이 활짝 열려있더군요.
땀에 흠뻑 젖은 잠옷을 보니 간밤에 있었던 일이 꿈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제 방을 청소하러 들어오시긴 하는데 저는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지 않았다고 하면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만 같았거든요. 아마 저는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되새길 것이고 그러면 또다시 상태가 악화될까 두려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연을 끝으로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이 제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상상 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믿고 정신승리하려고요. 그래야 제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절대로 거울을 오랫동안 쳐다보지 마십시오. 얼마 전 회사 건물터 이야기를 제보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직접 겪은 일을 풀어보려 한다. 우리 어머니는 웃자고 하는 농담도 모르는 분인데 한 번은 내가 농담으로 어머니에게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했다가 일주일 가까이 삐져있던 적도 있었다. 그런 인생을 사신 분이니 이 에피소드 역시 웃자고 한 이야기도 아니고 뭔가를 착각하거나 잘못 본 것도 아니라는 건 확실한 것 같다. 때는 내가 막 태어나고 몇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당시 부모님은 친할머니를 모시고 대구 남산동 맞은편에 있는 대명동에 살았다. 부모님은 매일 새벽 3시가 되면 어김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곤 했는데 할머니는 연세가 있었던지라 집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현관문과 방문, 옷장까지 차례로 열었다 닫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다. 얘들이 아직 올 때가 아닌데 누구들 왔나?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그제서야 부모님이 집에 들어온다고 한다. 이 말인 즉슨 그 일이 어머니만 겪은 현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집터가 문제였다고 하는데 당시 집은 주택으로 대문을 열면 작은 마당과 집이 있고 구조 자체는 여느 평범한 집처럼 거실 겸 부엌과 방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창고 등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만 해도 어머니는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애초에 영적 존재에 대한 겁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집에만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너무 무서워서 하다못해 부엌에서 창고로 연탄을 가지러 갈 때도 꼭 누군가를 데리고 갔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집안일을 하다가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섬뜩해서 문득 뒤를 돌아봤는데 누가 어머니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고 한다. 얼굴에 눈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흐릿하게 보였고 코와 입은 없었는데 어머니가 그걸 보자마자 귀신이라는 걸 바로 알아챘다. 어머니가 너무 놀라서 당신도 모르게 돌아서서 엎드렸는데 그 앞에 있는 작은 문에서 어머니를 또다시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걸 보고 어머니가 겨우겨우 기다시피 해서 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집에 혼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방에는 다른 가족들이 다 있었다. 그렇게 가족들의 모습을 보고 안심한 어머니가 용기를 내서 방 밖을 내다봤는데 거짓말처럼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것이 어머니가 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본 경험이라고 한다. 우리 어머니가 37년생인데 어째서인지 그 일만큼은 바로 오늘 아침 일처럼 기억에 선명하다고 했다. 제복을 쓰면서 어머니에게 다시 물어보니 당시 집 맞은편에 큰 절이 있고
그 뒤에 화장터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집터의 기운이 셌던 것일까?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고 그 후로는 이상한 일은 생기지 않았다. 어머니가 본 사람 형체는 뭐였을까? 사실 첫 사연을 제보하고 나서 회사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몇 번을 다시 들었는데 다음 사연은 또 언제 보낼 거냐고 하도 재촉을 해서 이렇게 보내보았다. 사장님도 귀신을 몇 번 봤다고 하는데 물어봐도 말을 안 해주신다. 사장님, 썰 풀어주시면 산무인님 방송에 또 제보하겠습니다. 좀 풀어주시죠. 네?